아, 이제서야 저 방송 소리가 들리네. 제가 알기로는 그 술탄 아흐멧 모스크하고 아야소피아 성당하고 같이 막 있댔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얘가 뭐가 뭔지는 어떻게 알지?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데 누군가 알려주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야소피아와 불모스크를 봤다는 것은 내가 터키에 왔다, 아따 사람 많다 이런 거 구경하고 여기 이제 또 기도하러 오신 분, 그 성지 순례 같은 것도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또 유적지가 하다 보니까. 내가 요거에 관한 걸 쭉 진짜 짧게 알고 있는데 그냥 저거는 술탄 제국 때, 술탄 1세대 때 만들어진 게 블루모스크, 술탄 아흐멧 저거. 근데 모스크를 지어놨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 뭐 그 또 종교 때문에 나중에 와서 나중에 저거 따라 지은 게 아야소피아. 아니 근데 반대로 됐나? 뭐 안에 사실은 별로 안 궁금해서 들어가면 그냥 성당이고 모스크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야소피아 들어가는 사람들 사람 진짜 많아요. 어, 그래도 눈앞에서 봐야지. 오. 이렇게 오래됐는데 저렇게 멋있게 그대로 저렇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가겠지. 아야소피아 들어가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야소피아는 성당이고 블루모스크 들어갈 때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헷갈리네. 어쨌든 다 하니까 이걸 합니다. 하고 렛츠고. 사람 보소. 저게 진짜 세월의 흔적이다. 저게 진짜 역사, 증거, 저런 게. 터키인들은 얼마나 이런 게 자연스러울까. 뭐 들어갈 필요 있겠나 했는데 들어오니까 야 높이 봐라. 굉장하다, 굉장해. 아니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In the 6th century, by the southern and Tamils, the most known. 여기도 국장 규제가 있어요. 블루모스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가 봐요. 이건 모냥 빠지잖아. 불모스크 왔는데 이렇게 다 공사 중이고 지하철 공사장 들어가는 기분이면 이건 모냥 빠지잖아. 어? 에이 설마. 오 마이 갓. 지금 안에 무슨 공사하나 봐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개실망.